2024년 갑진년 하반기 말띠 운세입니다. 아, 이거 좀 안타깝지만 우한, 집안의 우한수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면 부모 봉상을 겪는다든지 자손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본인들 당사자들이 아프거나 큰일을 겪게 되는 그런 수가 들어서서 보이고요. 이 우한을 좀 막고 가는 현명한 대처, 이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우한이라는 것이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소사가 걸려 있어서 혼인을 잘못 시켜도, 그러니까 잘못 시킨다는 것보다는 때를 잘못 맞춰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자손을 잃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런 형국이 많이 지금 비쳐 보여요. 그리고 이제 사업이나 직장 문 닫고 나오는 형국이에요. 이럴 때는 뭔가 처방을 받아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에 가서 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또 부처님 앞에 가서 열심히 불공 드리시고, 또 이렇게 신령님집, 무당집에 다니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무당집에 가서 열렬한 열성적인 기도를 좀 해보시고, 그 때에 따라서는 방법, 부적을 몸에 지니는 것도 이롭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적이 뭐 비싼 부적도 있지만 뭐 1, 2만 원이면, 5만 원 이하면 할 수 있는 부적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난 나의 수호신으로 나의 그 부정함을 애군을 좀 젖히고 저 행운수로 갖고 오고 또 맑음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처방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웬만하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이 11월, 12월 또 내년 수에 들어서서 그냥 무너지는 심정으로 가슴 부여잡고 절절한 심정으로 끌려가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이건 말띠 당사자의 기운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가족들하고도 상반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처방이라도 해서 조금 애군을 좀 막고 가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만약에 자손이 독립을 하겠다고 하면 그냥 두 말 하시지 말고 형편대로 내놓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자손이 짧게라도 연수라도 가고 짧게라도 여행이라도 간다 그러면 그냥 형편대로 좀 보내주고, 유학 간다 그러면 형편이 안 되면 못 보내, 안 됐지만 되면 좀 보내주고, 그래서 길을 열어줬을 때 부모의 애군도 또 자손의 불행도 막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쨌거나 사람 사는데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돈이 아니면 또 해결하지 못하니까 참 씁쓸하기는 하나, 모든 것이 다 돈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 참 씁쓸합니다. 그래도 이 자손한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능력과 재능으로 물려주는 것이 크게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모, 자손, 집안이 편안하려고 그러면 각자의 뜻에 맞게 맞춰서 이렇게 무조건 아니다고 반대하고 싫다고 반항할 게 아니라 협력적으로 합의적으로 풀어가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말띠 분들이 순수하게 말을 듣지 않고 꼭 따지고 묻고 알아야 되고 이유가 맞아야지만이 그 뜻에 따라서 이루어 주시는데, 이번에는 웬만하면 지시고 웬만하면 알았다 그러고 웬만하면 그러냐 그러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